Eat and say. また来いよ。よろしいですか。では。
何ですかな？良いですか？DK님 안녕하세요. 아슈라를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될지 아니면 레온을 스트라테지스트로 바꿀지 고민되네요. 배추토비님, 레드코스모스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여주랑 남캐만 쓰는 거예요. 네, 오딘이랑 헤럴드 전직시켰어요. 여주에다가 올랑캐로 원 플레이라서. 근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 잠깐만, 다음에 이자나 들어오죠. 기술은 똑같은데요? 빛날개구님 안녕하세요. 성장률도 다크나이트랑 스트라테지스트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수비가 떨어지는구나. 아, 이자나 들어올 때까지만 참을까요? 탱커 뚱녀요? 아, 근데 저는 아미할 때 탱커 뚱녀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내 기술 똑같아요. 아, 근데 수비 떨어지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아, 이자나 들어올 때까지 참아야 되나? 사람이 없네요. 헤럴드 데려가야 되는데. 한 명만 더 데려갈 수 있게 해주지. 탱커 뚱녀까지가 아니라도
왜 자꾸 탱커 뚱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탱커 뚱녀는 아니에요. 탱커 뚱녀 말고 다른 애들 탱커로 써도 돼요. 얘나 얘도 탱킹이 되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방신용으로도 괜찮고 그냥 데리고 나가기도 괜찮고 게다가 얘가 레어 직업이잖아요. 아미아에서는 수라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징기기 익히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레벨을 15까지 못 찍을 것 같다는 거죠. 아 아슈라 빼야되나? 아 저도 이거 왜 한 왼쪽으로 모아서 해볼까요? 아 누구 빼지? 제가 어제 잠깐 해보기는 했는데 오른 왼쪽은 주인공이 다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오른쪽은 아 왼쪽은 저거 주인공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오른쪽을 가만히 놔뒀더니 나중에 증오한 미친 듯이 나와가지고 다 망하더라고요. 왜 진짜 전원 왼쪽으로 보낼 생각을 못 해봤지 나는? 아니에요. 왼쪽은 주인공이랑 조커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방진 잘 쓰는데요. 주인공에서 왼쪽 다 잡으면 15는 찍더라고요. 레벨을. 주인공 최종 클래스 그냥 계속 레버넌트 나이트로 가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막판에 다크블러드로 바꿀지 드래곤 갔다가 다크나이트래 다크블러드로 바꿀까 생각 중인데
아니야, 투마루트는 안 할 거예요. 옛날에 해서 아미아만 나중에 하렘 플레이로 해보고 남주의 역해 데리고 하는 걸로만 해보고 백야랑 아미아는 아 백야랑 투마는 안 할 거예요. 아, 저 어제 그거 봤어요. 저 어제 그거 에코즈 그거 아 각성 되게 재미없게 했어요. 저 각성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저 어제 그 에코즈 그거 게시물에 저거 그거 봤어요. 딘케이님 쓰신 거. 어, 뭔가 되게 답변이 되게 뭐 저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아 근데 이거 혹시 딘케이님이 쓰신 거 아니겠지 했는데 맞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사이다 답변을 썼을까 했는데 DKM님이셨어요. 아 근데 저도 그 루리앱에 진짜 각성 훅바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저도 각성 그거 진짜 그거 다 뻥 뚫린 데서 막 그거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되게 짜증났었는데 그리고 루나틱에서 저거 도저히 그 아군을 주인공 말고는 키울 수가 없었던 것도 진짜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그거 DK님이 쓰신 거에 그거 비추가 없었다는 거. 글쎄요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근데 저 각성을 왜 이렇게 재밌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성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저는 각성이 그거 파의 명맥 끊길 뻔한 거 되살려준 거는 고마운데 게임 자체는 진짜 거지 같았거든요. 진짜 왜 이거 다 왜 왼쪽으로 보낼 생각을 못했지 나는? 카이님 안녕하세요. 주인공 빠르게 상황치 그러네요. 주인공 이번에 생일 버프 나가지고 생일 버프를 지금 받으면 안 되는데. 쓰레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이 문제죠. 이 다음 챕터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크스 방진을 누구를 시켜줘야 될까요? 어차피 추격은 못할 것 같고. 일단 주인공은 레벨을 15 찍던데 마크스도 15 찍을 수 있으려나? 마크스한테 저거를 빠르기로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힘을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두림님 안녕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주인공 저 역도끼 쓸 수 있구나.
가자, 나 한 방에 죽지. 아니요. 요만해 조경들. 얘 왜 갑자기 수비가 40이 됐지? 저 마크스 수비 왜 40이 됐죠? 아, 주포는 저거 수비 왜 침해줘서 그래요. 검을 안 갖고 나왔네.
主のためです。얘네 왜 이렇게 빠르기가 높아요?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
죽이네. 망한 것 같아. 헤븐스 필립 안녕하세요.
레온 속도 1만 높았어도 와 진짜. 괜찮게 크기는 했는데 왠지 적을 때릴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야겠다. 얘네 때리면은 저거 증원 나오던가요? 저거 성스러운 참 진짜 해사상이죠. 일단 저 제 프리즈 다 없앤 다음에 쟤네 때리러 가죠. 혹시 모르니까.
Thank you.
음향사들은 이쪽으로 못 오고, 일단 이제 천마무사들을 뺏어와야 되는데. 직구가 비스트 킬러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막으면은 천막부사들 못 날라오는 거죠?
네, 저도 못 넘어가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 주인공 지금 속도 깎여가지고 그 천마무사들 한 방에 못 죽이는 게 아쉽네요. 죽지는 않더라도 일단 피는 깎아야겠죠.
음영사는 누가 처리하지? 쟤네 좀 분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자나보다 나아 보여요? 얘가 공격을 하러 오나?
저거 수라가 저거는 안 올려주죠. 저 빠르기는 안 올려주죠. 트락스님, 강태회원님 안녕하세요. 아, 주인공 반격 사망으로 죽일 것 같은데, 적들. 사망을 할 것 같아요. 저 음향사들이 주인공한테 꼬라박아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세 번을 때릴 것 같은데, 아니 얘까지 네 명을 때릴 텐데 네 번을 때릴 텐데 네 번은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이게 짝스턴이에요. 훌스턴이에요. 데미지 늘어나는 게. 네, 저도 그 파고들기 생각해봤는데 일단 40이라고 생각해보면은 근데 방증 에이즈 있으니까 한 번은 버틸 텐데. 이게 짝스턴인지 홀스턴인지 모르겠네. 40이라고 해보면은 짝스턴이에요? 버티는 건가?
나머지는 천천히 처리하면 되겠죠. 일단 주인공이 레벨을 18을 여기까지 찍을 수 여기서 찍고 갈 수 있으면은 바꾸겠는데 아니다 어차피 저거 일단은 그냥 두죠.
얘네는 빠져나가기 있어가지고 한 번에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닐걸요? 얘네도 마물 취급되나요? 성찬 특효는 아니네요. 아, 얘네 자리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뺀 다음에 한 번에 쳐서 다 죽이게요.
진짜 다 왼쪽에서 시작하는 게 편하네요, 훨씬. 이쪽으로 오나? 이거는 누구 범이지? 여기는 누구 범인가요, 이거? 네, 대포 쓰는 애들은 절대 저기서 안 내려오죠. 그래도 이 후에서는 저거 맞아도 안 죽게 변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전 타임에서는 저런 거 맞아도 다 죽었는데, 이 후에서는 저런 거 맞아도 안 죽는 게 무슨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유키무라가 활이 없어서 다행이네. 끄얼거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님, 사마님 안녕하세요. 레온으로 주박 걸어야 되나? 아, 지금 주무신 시간인가요?
제 방송에 ASMR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 저거 스즈카즈가 저 유키무라 쏠 수 있나요 혹시? 아 몇 시에 주무셨는데요? 이거 유키무라도 맞네요? 유키무라한테 쏴본 적 없었는데 한 번도 어제 뭐 어제 술 드셨어요? 주인공이 못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레온 어느샌가 레벨 10 정도는 찍네요, 애들. 여기서 다른 애들 레벨 10 정도는 찍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근데 사일러스가 공격 기회가 안 오지? 사일러스 잘 컸는데 이상하게 좀 앞으로 내보내기가 그렇네요. 마크스 어디지? 씨만 찍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걔 찍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씨부터 무기 좋은 게 많아져서. 제가 저 머리 하면 귀여울 것 같다고요? 구독자 수 한 100명은 줄 것 같은데요? 사쿠라 안 움직이죠?
댄서는 아니고 가인데요. 노래 부르는 애인데 여자예요. 후에서는 댄서는 안 나오죠. 문제는 여긴데 지금. 네, 금강의 일격 마법 데미지는 안 돼요. 그거는 뭐지? 명경의 일격인가? 근데 그 뭐지? 금강의 일격은 물리 데미지 10밖에 안 줄여주는데 저거 마법 데미지는 20이나 줄여줘가지고. 얘만 있어요, 얘만.
근데 저 게이지를 사쿠라 때릴 때 써야 되는데. 아. よし。
와, 힘 기본치가 27인데 38이 됐어요. 쟤네 왜 일로 오지? 정신 커맨드가 뭐예요? 그러게요. 제작사가 이러라고 저런 스킬을 만든 건 아닐 텐데. 그냥 여기 막서 여기는 두 군데 막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한 명씩 차례대로 처리하죠. 슈로데는 안 해요. 실질적인 데미지에서요? 저는 조커 되게 잘 크던데 근데 보통 저는 제가 조커가 처음 나왔을 경우에 그 여주로 했을 때 나오는 조커는 되게 잘 크더라고요 맨날.
저거 루나틱에서는 혹시 저거 성장 보정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조커? 처음 나오는 조커한테 저거 무슨 보정 같은 거 달린 거 같아요. 오기 전에 빨리 죽이고 대기 타고 있다가 음영사도 한꺼번에 죽여버리죠. 아, 저 그 티어리스트 봤는데요. 그거 뭐예요? 그거 LTC 할 때 기준이에요? 아니면 일반 플레이 할 때 기준이에요? 근데 저 할인 플레이 할 때 모즈메 키워야겠죠. 만약에 진짜 이거 제로 안 쓰고 한다고 하면은 윅스를 도둑으로 바꿔야 되는데 윅스 도둑으로 바꾸면 바꾸는 거 미친 짓이겠죠? 무기 레벨 때문에. 아니면 그 모즈메랑 버디 맺어줘가지고 궁성으로 돌리다가 나중에 그 흉조의 일격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어드벤처로 돌리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별로일까요? 아 근데 지금 전력이 되게 모자라는데 저거를 할 수 있나? 아니면 안나 데려와야 되는데 안나는 또 그거 DLC라가지고 좀 데려오기가 그렇네요. 주박 때문에 명중률 괜찮은데 술사를 익수한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디아 아직도 레벨 3이야. 큰일 났네요. 이렇게 되면 23장에서 얘네들이 대부분 레벨 15를 찍어야 된다는 건데, 아, 25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15 찍겠죠? 제로 사일러스, 투즈카즈 이런 애들 찍어야 되는데, 15는. 25장 가기 전에. 레온 레벨 10 찍었는데 별로 10 레벨, 상위직 레벨 10 같은 능력치가 아닌 것 같아요. 찍긴 하는데 저 이번에는 외전을 안, 두 개밖에 안 해가지고 몇 명이나 말렙 찍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주인공은 찍을 것 같은데. 진짜 23장 하면서 마크스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마크스 팔라딘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23장에서. 공격 안 하네?
수박에는 대체 저기 왜 있는 거죠? 수박에는 진짜 쩌리 같아요. 저기 있는 애. 저기 있는 수박에는 진짜 쩌리야. 피해 대창으로 때려도 명중이 100이야. 드래곤 마스터가 저거 성 레벨이 A가 안 되는 게 아쉽네요. 경우에 좀 그래요. 잘못해서 죽을까봐. 방금 이런 경우 진짜 철렁했네.
구름머리 무늬 많이 하세요. 공략 안 보고 하세요? 처음에는? 아, 얘 딜이 안 들어가서 공격을 안 하는 건가?
가인스님 안녕하세요. 아, 23점. 야야. 아, 근데 성전 그거 할 때 되게 막 왔다 갔다 하기만 되는 게 좀 짜증나서 처음에 초반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 좀 그게 좀 짜증났어요. 아, 레벨 7이야? 미치노쿠? 아, 얘네 베개 앞에 누워있어. 근데 아, 감옥이 아주 편한가 봅니다. 잠깐, 얘가 이자나보다 능력치 좋은 것 같은데? 저 베개병을 잡으면 이름이 생기네요. 카리노 시간다. 시도메다데. 빠르게 몇이었죠? 이잖아, 빠르게 올라요? 근데 성장률 어때요, 이잖아? 빠르게 성장률 어떤가요, 지금? 그냥 그 잡기 전까지는 백야병으로 나오는데. 하이. 아, 23장 진짜 싫어. 저 게임 끝나기 전까지 응원단장 잡을 수 있나? 영입할 수 있나요? 라즈하드가 이상하게 투기장에서는 되게 잘 피하더라고요. 저거 며칠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아, 저 그러고 보니까 내일은 오전 방송 좀 쉬겠습니다. 아, 딱히 응원단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일주일 내내 오전 방송하기 좀 힘들어서. 아, 그 응원단장 때문에 오늘 23장을 깨야겠구나.
아스카시요. 잘 피하더라고요, 라즈워드. 난데스카나? 와, 얘 제로랑 스즈카즈 되게 비슷해, 능력치. 근데 행운은 많이 처지네요. 제로 이 정도면은 행운 잘 오른 것 같은데. 아, 마크스 저거 상레벨 씨 비나 찍고 싶은데. 흑다니언님 안녕하세요. 저는 엘트산 상대할 때 그냥 저거 본성에 짱 박혔는데. 크로스나이츠들 레빈으로 반격으로 죽이고 엘트산 끌고 온 다음에 라키시스로 설득했는데. 스즈카즈가 HP가 제일 잘 오른다고요? 사이즈보다 잘 올라요? 그러니까 응원단장 누구지? 응원단장 얘예요? 아니면은 얘예요? 힘 수비 빠르기 마방. 아, 얘예요? 나는 왜 얜 줄 알았지? 아, 근데 얘는 빠르기가 없어. 나이트버드 또 왜 저러냐. 네, 저도 성전
재밌게 했어요. 성자들 제일 많이 했어요, 파임 중에서. 저 파임 아무리해도 한 그렇게 많이 해도 한 서너 번 정도 하고 끝내는데 성자는 17번인가 16번 했으니 17번 했으니까 아 여기 마법 카운터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오버로는 주인공이 죽이겠고 있다고. 아 근데 얘네가 짜증나는 게 자리 바꾸기가 있어가지고 저기 마법 쓰는 애들 같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짜증나요. 맨날 여기 올라갈 때 한꺼번에 다 죽이고 갔잖아요. 그래서 사일러스 힘 세네요. 파인애플 머리. 임해봐서 갑자기 얘네들이 빠르기가 갑자기 너무 높아졌는데
제 왼쪽은 그냥 마크스한테 맡길까요? 마크스 저거 다시 팔라딘으로 돌리고 왼쪽은 다 마크스가 처리하게 할까요? 이 맵에서 칼 쓰는 애 없죠? 아, 히나타. 히나타 빼고는 칼 쓰는 애 없죠, 여기. 야, 요리 잘해요? 힘이랑 저 빠르기를 해야 될까요? 빠르기랑 수비를 해야 될까요? 검 죽이기 빼야겠네요. 텐토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맛을? 맛있대요. 왠지 마크스 영향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식당 풀업하면 전체 다 먹어요? 요리 잘하네? 네, 전원 맞네요. 당첨자님 안녕하세요. 네, 당첨자님 사랑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사랑해요. 마크스 힘도핑도 해줘야 될까요? 네, 강태회원님 사랑합니다. 좋고 이런 애들한테도 지금 필요할까요? 도핑이 필요할까?
아, 빠르기 2만 높으면은 아, 3이구나. 아, 바사라랑 빠르기 2만 높으면 창성도 추격하겠네요. 아, 저 빠르기 높인 약 얘한테 줄까요? 마크스한테 줄까? 빠르기 높인 약 하나. 마크스한테 빠르게 도핑 약 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빠르게 2만 더 올리면은 저거 궁성도 추격을 하기 때문에 오딘이 이럴 때 쓸 때가 있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방진한 창성 이런 애들 빼고는 다 추격하겠는데요? 근데 추격해서 죽일 수 있나요? 42. 네. 식당에서는 자꾸 빠르기랑 수비 올렸어요, 근데. 근데 창성을 못 죽이네. 아니, 빠르기랑 그러면은 자꾸 수비하지 말고 빠르기랑 힘을 할까요? 아, 힘도핑 안 했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마크스만 그냥 던져놓고 나머지는 뒤에서 꿀 빨아도 되는 건가요? 마음 같아서는 저 마크스 창 레벨도 A 찍어가지고 용사의 검이랑 창 둘 다 얘한테 주고 싶다.
제가 레버넌트 나이트를 못 간 게 좀 아쉽네요. 근데 마크스 수비의 외침 하면 안 되겠는데요? 수비의 외침 하면은 얘네들이 공격하러 안 올 거 아니야. 또 다른 애들 필요가 없겠는데요? 제로도 도픽이 필요할까요? 맨날 여기 기병들로 여기 절벽 건너가가지고 여기부터 잡고 터프미부터 잡고 밑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다 처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저 밑에 마크스 던져놓고 와볼까요? 기타네.
안 때려. 아, 여기 왜 침충들이 있어서. 아, 씨.
오늘 일요일인데요?
Thank you.
있구나. 저 이거 여기서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맨날 이거 아미야 1, 2회차 할 때는 아 지문 또 나오네요. 제가 아미야 1, 2회차 할 때 일로 가본 적이 없어요. 맨날 여기로 넘어가, 절벽 넘어가갖고 여기 다 정리하고 얘네들을 마지막으로 써가지고
네. 와리가리 해야겠네.